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의 충돌 사태가 일파만파 더 커지고 있습니다. 두 선수를 응원했던 팬들도 갈라져서 서로를 향한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당장 다음 달 태국과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을 앞두고 있어서 다시 한 팀으로 뛰어야 하는 선수들은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수단 관리 책임이 있는 축구협회가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SNS입니다. 이강인과 충돌이 알려진 뒤 올라온 한 가방 브랜드 홍보 영상에 비난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구단 인터뷰를 통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아시안컵 이후였다고 애둘러 말했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구체적 언급은 아직 없습니다. Toughest week of probably I would say of my life, but you guys all make me very happy again and lifted up. 이강인의 SNS 분위기는 더욱 험악합니다. 저격의 대상이 손흥민에서 이강인으로 바뀌었을 뿐 댓글창엔 인성을 지적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강인을 광고 모델로 썼던 업체들과 파리 생제르맹 경기 중계사마저 점차 그의 흔적을 지워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번 사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매체는 최고 스타 메시와 유망주 알바레스의 다툼으로 빗대었고 토트넘 기자회견장에서도 화두였습니다. That's for the sort of Korean Football Federation to kind of handle what I know of the story is, you know, Sonny showing leadership. 상황을 중재해야 할 축구협회가 사실상 수수방관하는 사이. 너무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상처를 더욱 후벼서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상황은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며 유언비어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비난과 상처는 전적으로 당사자들 몫이 된 상황에서 다음 달 태국과의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 이강인을 소집하지 말라는 여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다시 한 팀으로 소집돼 뛰어야 하는 선수들로선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선수단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축구협회가 사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담스TV 곽준영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에도 후폭풍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의 한 탐사 매체는 클린스만 전 감독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의 비화를 밝혔습니다. 클린스만에게 정 회장은 동맹 같은 존재라고 이 매체는 보도했는데요. 클린스만 전 감독의 선임을 주도했던 정 회장을 향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독일 매체 슈피겔은 지난달 21일 클린스만 전 감독의 심층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클린스만 전 감독은 정몽규 회장의 영향력은 엄청나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정 회장에게 문자로 연락해 직접 대면한다고 이 매체에 밝혔습니다. 선임 과정도 의아했습니다. 클린스만 전 감독은 카타르 월드컵 당시 벤투 감독이 사의를 밝힌 뒤 정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농담조로 감독을 찾고 있냐고 했는데 실제 정 회장이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의 설명과는 달리 내정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부분입니다. 그 벤투 감독 선임 때와 같이 똑같은 프로세스로 진행했고 61명에서 23명으로 좁혀지다 최종적으로 윤리위원장이 5명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했었습니다. 그 우선순위 1, 2번 2명을 2차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그걸 최종적으로 클린스만을 결정했었습니다. 한 전력강화위원은 클린스만 감독 선임 사실을 30분 전 통보받았었다며 정 회장의 설명은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축구협회 관계자는 클린스만 감독이 정 회장과만 소통했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 회장이 사연임 도전 의사를 비춘 것도 논란입니다. 정몽준 전 축구협회 회장이 2002 한일 월드컵을 유치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하면서 축구협회의 현대가의 영향력은 커졌습니다. 조중현 전 회장을 거쳐 2013년 정몽규 회장이 바통을 이어받았고 3년임에 성공했지만 독단적 의사결정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습니다. 축구인 기습 사면 사태 때 고개 숙여 사과했던 정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 선임부터 결별까지 또다시 책임론에 맞닥뜨리며 사퇴 압박은 커지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전세가 줄고 월세는 증가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세 가격도 오르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계약 3건 중 1건은 100만 원이 넘었을 정도인데요. 강남 3구 아파트의 경우 100만 원이 넘는 월세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고가 월세가 늘면서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임대차 계약 중 월세 거래 비중은 54.9%를 기록해 전년 대비 3.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반면 전세 거래는 48.2%에서 45.1%로 줄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오른 데다 고금리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비율이 늘어난 겁니다. 월세 계약이 늘다 보니 월 100만 원 넘는 고가 월세도 늘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계약 중 100만 원 넘는 거래는 34.5%를 차지했습니다. 200만 원 넘는 월세도 11.2%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학군과 생활 환경이 좋은 강남 3구 아파트는 100만 원 넘는 월세가 절반을 넘어섰고 300만 원 넘는 초고가 월세는 12.2%를 차지했습니다. 노원과 도봉, 강북구 아파트 월세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 월세 거래 비중이 53.9%로 전년의 48.5%에 비해 높아졌습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여 집을 사려는 수요는 줄고 대신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는 가운데 높은 전세 대출 이자 부담으로 월세 이동이 늘어난 겁니다. 보증금을 올려주는 것보다 월세 전환 이율이 낮다면 월세를 선택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집값이 오르지 않게 되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월세를 놓는 게 유리하잖아요. 예. 자본이득을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고가 월세가 늘어나는 건 결국 주거비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어서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 맞춤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박규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즐겨 찾는 여행지 중 하나인 라오스에서 한국인 관광객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관광객이 탄 모터 패러글라이딩이 갑자기 엔진이 꺼지며 추락한 건데요. 다른 관광객을 위한 재발 방지가 시급한데도 당장 책임을 물을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나경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라오스의 유명 관광지 방비엥에서 이륙한 모터 패러글라이딩 한 대가 지면으로 떨어집니다. 패러글라이딩에 타고 있던 한국인 관광객 30대 A씨는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만큼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 5일. 엔진이 5m 상공에서 꺼졌고 결국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실패했거든요. 엔진이 중간에 꺼졌어요. 두 번째 가는데 날지는 못하고 또 꺼졌어요. 이제는 간다 이래서 30초 정도 됐을 때 갑자기 곤두박질 치는.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문제는 사고 뒤였습니다. 혹시 몰라 한국인이 운영하는 현지 여행사를 통해 레저 활동을 했는데 사고가 난 이후 이 여행사는 현지 레저 업체와 연결만 해주는 대행사라며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대행일 뿐이지 난 이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고 책임은 모두 현지 중국 업체에 있다. 이 업체가 중국 대행 업체라는 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해당 업체는 대행이란 사실은 당연히 알 거라 생각했다며 사고 이후 대행사의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레저 업체의 안전은 검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번쯤은 다 해봅니다. 하기 전에 안전한 업체를 선정하려고는 하지만은 우리나라처럼 정부 기관에서 여기서 안전하다 안 하다 그런 거는 아니겠죠. 지난달에도 방비행에서 버기카로 불리는 사륜 구동 차량을 타던 우리 관광객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재발 방지가 시급하지만 외교부가 할 수 있는 건 사고 이후 영사 조력이나 해당 국가의 여행사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뿐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일입니다. 시베리아 교도소에서 숨진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의 시신에 멍자국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경련을 일으킨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붙잡을 때 멍이 생긴다는 구급대원의 설명도 함께 전해졌는데요. 갑작스런 죽음에 배후로 의심받는 푸틴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서방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갑작스럽게 숨진 나발리의 시신이 교도소 인근 살레아르트 마을 병원에 안치돼 있다고 라트비아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익명의 구급대원을 인용해 나발리의 시신에서 멍자국들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제보자는 경련을 일으킨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붙잡았을 때 멍이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교도소 당국은 나발리가 지난 16일 산책 후 쓰러졌으며 의료진이 응급조치했지만 살리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발리의 모친은 아들의 시신이 살레아르트로 옮겨졌다는 말을 듣고 이곳을 찾았지만 시신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푸틴의 최대 정적으로 꼽히는 나발리는 2020년 독극물 테러를 당한 이후 독일에서 치료를 받고 이듬해 귀국하자마자 수감됐습니다. 나발리의 측근들은 물론 국제사회는 의문사의 배후에 푸틴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Я не знаю, верить или нет тем новостям, ужасным новостям, которые мы получаем только из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сточников в России. Потому что долгие годы, и вы все эти знаете. 미국이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움직임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영국도 러시아를 상대로 한 대응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등 유럽연합 안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입니다.